40대 초반에 지금 하는 일 딱 그만두고 나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이렇게 하기 위해선 경제적 자립이 필수겠죠. 우리 같은 직장인들한테는 넘사벽이라 조기 은퇴는 꿈 같은 일입니다. 그런데 이런 상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. 이들을 FIRE족이라고 합니다. 영어로 경제적 자립을 뜻하는 Financial Independence와 조기 은퇴를 뜻하는 Retire Early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. FIRE족의 목표는 단 하나!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은퇴하는 겁니다.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20대 때부터 극단적인 절약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. 핵심은 바로 짧게 살고 독하게 아끼기입니다. 소득의 70% 이상을 저축하고요. 300달러짜리 가짜 다이아몬드로 약품 반지를 해결하기, 음식은 폐기 직전인 제품을 싸게 사서 먹기, 집은 직장 근처 소형 주택에 살며 출퇴근하기, 자동차는 주행거리 30만 킬로미터 이상, 출고된 지 20년인데도 보지 않죠.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외부 활동도 가급적 자제해서 친구도 자주 안 만난대요. 그래도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용하는데요. 아이디는 당연히 공동구매입니다. 파이어 운동은 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어요. 확산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부터랍니다. 경기 침체기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고소득층들이 파이어 운동의 중심에 있죠. 목표 저축액은 미화 기준으로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, 우리 돈 11억에서 22억 원 정도를 모으고요. 이 돈을 이용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연 5에서 6% 정도의 수익을 내면 그 수익금을 생활비로 쓰는 겁니다. 경제적으로 엄청 풍요롭진 않지만 은행 빚에서 해방되고요.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게 최종 목표인 거죠. 국내에서는 사회 초년생들 사이에서 짠테크가 인기를 얻고 있대요. 짜다와 재테크의 합성어인데요. 무조건 안 쓰고 아끼자라는 의미보다는 불필요한 낭비를 막자라는 겁니다. 다양한 짠테크 방법들이 있는데요. 과소비와 충동구매를 막기 위해 생활비를 하루 분씩 나눠서 봉투에 담는 봉투 생활법, 교통비를 제외하고는 한 푼도 쓰지 않는 무지출 데이도 있습니다.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10억 만들기 재테크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요. 파이어 운동 역시 불안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또 다른 모습 아닐까요?